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이번에는 쿡테크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좋았어요. 쿡테크 파워뱅크라고 되어 있고요. 40,000mAh라고 되어 있고, 맥시멈 300W까지 밀어낸다고 합니다. 용량이 큰 만큼 많이 받아야지만 빨리 충전이 되고, 또 많이 내보낼 수 있어야지 여러 기계를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용량이 이만한데, 수도꼭지 하나만 있으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꼭지가 많이 콸콸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 쿡테크 30. 쿡테크는 넘버링으로 이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30이라는 제품이고요. 뜯으면서 스펙 좀더 얘기해 볼게요. 쿡테크 30 파워뱅크는 휴대폰, 노트북, 액션캠, 드론 등 일상적인 촬영 장비에 대해서 충전하기에 용이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디자인이지만 141Hz라는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도 모두 다 충전이 가능하고요. 드론 배터리 충전할 때 역충전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쿡테크 제품을 열어봤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40,000mAh라고 써져 있고, 쿡테크라고 써져 있고요. 뒤쪽에서는 방열판이 있고, 여기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냉각 팬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에도 40,000mAh라고 하고, KC 인증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전체 용량이 141W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량이 많고요. 디스플레이는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고, 요 아래 깨알 같은 글씨로 아웃풋에 대한 매뉴얼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만 썼을 때 얼마가 나오고, 두개 썼을 때 얼마가 나오고, 세 개로 썼을 때 얼마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무선 충전 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좋은 거죠. 대부분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올려만 놓으면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선 충전은 정확한 위치를 잘 잡아줘야지 빠르게 충전됩니다. 위치만 잘 잡는다면은 약 9W까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팬 소리는 조금 거슬릴 정도로 들리긴 합니다. 두곳다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되는 C타입 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 충전이 가능하죠. 제가 여기다가 꽂아보면은 인풋으로 바뀌고 61W로 지금 충전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나옵니다.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충전하는 양방향 충전기들의 단점이거든요. 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풋이 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요 버튼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바뀌나? 껐다 키니까 또 아웃풋이 되네요. 양방향 충전 허브를 사용한다면 역충전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원을 껐다 키시면 됩니다. 충전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를 충전시키고 나가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실외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실외 촬영할 때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있다.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있다. 편하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출력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충전해 볼게요. 우선은 맥북을 충전할게요. 맥북을 충전하는데 60W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C2C 케이블로 이것도 충전을 해줄게요. 그리고 드론도 충전을 해줄게요. 여기에 휴대폰까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 액션캠 두 개, 드론 하나, 그리고 휴대폰까지 이렇게 모두를 충전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용량은 충분하고 출력 또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충전되고 있는 양이 전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볼 수 있었고 좋습니다. 배터리 한 세트를 전부 다 충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용량도 되고 적당한 크기의 무선 충전까지 지원해서 매우 활용성이 좋았습니다. 무선 충전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에어팟 같은 제품도 사용이 가능해요. 결론입니다. 쿡테크 30 141W씨 대용량 배터리는요. 에어 3S 2.2회, 네오 13.4회, 아바타 2 4.4회, 미니 4 프로 플러스 배터리 4.9회 충전이 가능합니다. 모든 충전은 다 0%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양방향 충전기를 사용해서 역충전이 된다면 전원을 껐다 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쿡테크 30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조배터리에 관심이 있거나 보조배터리를 구입하셨거나 보조배터리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고마워요 김호규 졸랑초랑 주식회사 공간 참호타 행성 농빌 전이심 경기 마진을 전 아이구야 낭만산대장 오성 스튜디오 벼락에서 전원 생활 매직이 쩝쩝 함덕산 원더플라이 월드 지지직하이대 송준석 멍때림 스페이스 아웃 한라산 원정대 유도현 현석 유정아웅 위리킴 노치킴 쌈도 네빌 해머니 캐롤로 사공 친구 취미 생활 쿠션 사년생 누나 빗물 서울 임창현 이우천 리서코 양파체인 모더로 게스 루이 그날의 감성 장미차 누르는 TV 수출엔 에로스팟 모모의 메모 꿈을 담는 카메라 속 감독 프레이 총 화세척기 김진규 양정곤 노상서 오마트카 김성태 주샬래쉬 우벤파이루 하우숙 셔틀콕 조머시기 악동콩 이과장 국제공인 경력 컨설턴트 박종훈 위스텝 F 캠핑 까린곰 재미보라 백무시 비지 철거 김성선 홍수바 홍수바 슬라이프 에이스 나승자 콕스크린 YSSE 홍통 타고 여행 전공사 실질 허수어 뒤통 굴에 들어 장배고 미끼 뜨고 똑바라던 돈도 이성현 나이스 NSS 박희수 두강지 부분 도는 바소 원벌 정준 우뚜린 초이 스카이우스 동문 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찬천 할빛 다연윤 허진호 꿈을 한 개구리 최고 슈퍼 JS 개콩재기 필요해 막걸리 김은주 신승무 지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 남양주 TV 동그라미 아지트 우리 조리에 여전 시간 없어 귤린 추생 마교관 람세스 바보야 김동국 그때는 낭낭 문호 휘발구라동 김립세 세운거 허 강다빈 호비큐 박주봉 알시스토 즉흡턱 TV 한창 옆에 루나 화성 토끼 인생 다시 시작 자두낭자 TV 얼스토리 건타시 벽지 예술가 콩나물 맘 이정용 신환식 리아선 바라바라 카메라 들면 깡패 산티아고 쌍쌍의 빛에 넌 사이프로 개사랑 TV 저 푸른 초원이 에라차차 낚시밥 TV 뷰로그 정은선 비스터츄 DS 차일과 견호 DJ 카니 남별라 공주 왕자 MSK 10월 박종영 쓰리코스모스 괜찮니 못생긴 거 육지마도로스 지금은 호야밤 내가 조린 윈마니 튜브킨 두 부킨 포화 형태 위공 캠핀 주현 미용이 정서 오피션 청주의 매빅쌤 아바타 제시켜 알바 이지스 파란고래 이바보 할인 MVP 봄들이 최성목 서강숙 태장감리 교회 정재 호진 놀이 개비 서균 박 백전일 캠핑 마마 오한구 철인 방방 드론 기능장 적 유방복